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강화도에 차박 캠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벌써부터 와 있네요. 여기 자리 다 차지하고 있네. 벌써 큰일 났다. 내가 자리 다 차지. 여기도 좀 사람 여기 왔는데 없어. 그 생각 없어. 여기 유료 캠핑장이 있는데 여기는 주차장이고 저기가 낚시터야. 와, 여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네요. 벌써 와, 캠핑할 거. 화장실 앞에도 지금 사람 있고. 여기 화장실 새로 지은 것 같은데 아니 화장실 아닌가? 사람 사는 집인가? 이게 화장실이에요? 응? 여기가 화장실인데? 저기는 베를가고 뭐 이런 곳이 있는. 아니 여기만 여기 오늘 지금 벌써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오징어의 한우 육사심입니다. 아, 늦게 왔더니 자리도 없고 와서 옆에 겨우 자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인천에서만 나온다는 소성주입니다. 일단 이거 안주 한번 먹어보자. 맛이 어떤지. 아, 오징어 이거 굉장히 크네. 통찜 오징어입니다. 여기도 과하게 들어있어. 이게 딱 여기 조금 열지. 쪽세지. 구멍이 세게 뚫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흔들어도 이렇게 틀면 안 넘치지. 아이고, 밤늦게 지금 6시 34분인데 벌써가 아니고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인천 토종 소성주다. 이거 좀 달달해. 달달한데 톡 쏘는 맛이 있지. 그래서 이걸 먹다가 다른 거 먹으면 장수 맛길 뭐 싱거워서 먹는 거. 오, 톡 쏘는 맛이. 그리고 사시미 일단 하나 먹어보자. 사시미 소스. 육사시미. 아, 오랜만에 먹네. 이건 진짜 소스가 달긴 하다. 우리 맛은 안 맞아. 너무 달지? 이건 참기름에 그냥 소금에. 참기름 소금 줄까? 그것만 하면 맛이. 소스를 바꿨습니다. 육사시미. 이건 뭐 그냥 원래 맛이네. 오늘 또 고등학교 친구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아, 막걸리 맛있네. 난 막 조금 더 시원해야 되는데. 이제 뭐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아서. 텃밭에서 딴 고추야. 이게 노지라 아삭아삭하죠. 강원도는 빨리 서리가 내리잖아. 그러니까 아삭아삭. 그러니까 빨리 따버려야지. 서리 내려버리면 안 되거든. 아삭한 게 맛있어. 야, 오늘 이것만 먹어도 다 못 먹겠다야. 막걸리 이렇게 배불러도 되겠냐? 이제 새우 구이합니다. 새우가 이제 조금 빨개집니다. 그래서 소주를 한 컵 부어줍니다. 새우가 다 익었네요. 다시 하나 까먹어보자. 우리 니 큰 거 하나 잡아. 큰 거 하나 먹어야지. 큰 거 하나 딱 잡고 그냥 튀겨 먹어도 맛있어. 거기 버터 넣고. 그럼 그 생각을 못했다네. 버터를 갖고 온다는 게. 이거 튀기면 맛있지. 다리 아주 퉁퉁이 들었지? 깔짝아. 이거 대가리면 떼내고 원래 다 먹는 거야. 꼬리를 먹어야 된단다, 이 꼬리를. 새우가 지금 딱 이제 아주 살이 제일 통통할 때야. 김치에 삼겹살입니다. 신김치에 삼겹살 정말 끝내줍니다. 너도 한잔 먹어봐라. 나도 한잔 먹지. 진짜 한잔 먹어봐라. 맛있다. 김치가 왔거니. 자, 김치. 나는 이 분위기도 좋아. 아, 오늘 너무 재밌네. 오늘 둘이서 꼼짝없이 저 바다만 보고 갈랬다가. 야, 아주 덕분에 아주. 아주 난 너무 좋은 거지. 새우 세 마리 넣고. 아이고, 물 넘친다야. 돼지고기 태웠지? 최고다 이거. 김치 여기 있지? 이렇게 먹으면 아마 진하게 먹을 거야. 아, 새우 때문에 맛있겠네. 얼마나 김치 이거 볶은 거 새우 국물에 김치.
이야, 기가 막히게 꼬들꼬들하게 끓이지 않았어? 김치가 일품이다. 영원 초장에서 어머니가 해준 김치야. 이건 어머니가 한 거야? 그래. 아, 어머니가 한 거야. 옛날 그 맛이나? 옛날 그 맛이나? 해가 벌써 중천에 떴는데 구름이 끼어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동검도는 해돋이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오늘은 볼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노란 커피 먹습니다. 친구가 노란 커피밖에 먹을 수 없어서 같이 먹어줍니다. 저희들은 쓰레기가 요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져가서 분리수거해서 버릴 예정입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놨네요. 와, 그래도 화장실은 좀 깨끗하네. 아, 여기는 횟집도 이렇게 몇 개가 있어서 그냥 와서 즐기기도 괜찮겠네요. 아, 이제 동검도에서 캠핑을 모두 마치고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